시가총액 30억엔 이하의 대박 주식 사냥꾼 컴스톡. 나이 30대, 거주지 간사이 지방, 직업 전업투자자, 투자 경력 12년, 금융자산 약 4억엔. 정보 컴스톡 씨의 투자 일기 블로그. 창업하거나 상장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시가총액이 적은 소형 성장주에 투자합니다. 전업투자가 컴스톡 씨는 이런 명쾌한 투자 기법을 철저히 고수해 약 4억엔의 자산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투자 종목은 투자용 맨션과 아파트를 판매하는 신옥켄 그룹의 주식입니다. 주가가 50엔대에 머물렀던 2011년부터 12년에 걸쳐 매수했는데 이 회사의 주식은 2016년 5월에 62배인 3110엔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초에는 38배인 1900엔대 전후를 오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10배가 된 시점에 절반을 매도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컴스톡 씨의 투자 대상은 창업하거나 상장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으며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의 상한선은 50억엔입니다. 가능하면 30억엔 이하가 좋지요. 업종은 소매와 서비스업으로 한정하며 제조업은 제외합니다. 소매나 서비스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시스템 관련 종목도 제외합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서 비즈니스 모델의 수명이 짧은 탓에 장기 보유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장 시기와 창업 시기를 조사합니다. 상장되거나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편이 성장의 여지가 크고 의욕도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장 시기 또는 창업 시기 중 하나가 10년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총액, 업종, 창업 시기, 상장 시기 등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가와 실적을 조사합니다. 주가를 조사할 때는 그레이엄과 버핏이 제창한 안전마진을 고려합니다. 컴스톡 씨의 설명에 따르면 안전마진은 1주당 실제 가치와 주가의 차액을 가리킵니다. 이 차액이 클수록 주가가 저평가된 것이며 가격이 상승할 여지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PER도 확인하지만 딱히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감가상각이나 특별이익, 손실, 선행투자 부담 같은 특수요인으로 PER이 실제와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업의 경쟁력도 꼼꼼히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시작한 비즈니스라면 전국으로 비즈니스를 넓힐 수 있는지,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하는지 등 장래의 성장을 위협하는 리스크 유무를 분석합니다. 향후 10년 정도는 안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투자 대상으로 남깁니다. 컴스톡 씨가 마지막으로 판단한 절차는 최고 경영자가 신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인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최고 경영자의 상장 경위나 경영 마친 등을 이야기한 기사 등을 찾아 읽습니다.